에피소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조합이 합이 잘 맞다 보니까 정말 추웠는데요. 저는 흡혈 형사 나도열 찍는 줄 알았어요. 밤에만 찍어서. 낮신이 없더라고요. 밤신이 참 많네. 그래서 항상 12시면 자는 수로인데 계속 밤을 새우니까 어머니가 걱정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니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밤새워서 계속 촬영을 하는데 하나가 돼서 참 그냥 근데 에피소드는 없어요. 행복하게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. 다 좋아요. 뭐든 네. 그럼 뭐 인권이랑도 너무 잘 맞고 지훈이 하면서 다 잘 너무 다 단위도 뭐 너무나 잘해주고 너무나 사람들이 품성이나 인성이 너무 좋아서 사실 배우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너무 좋아요. 일단 이 작업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예, 저 감독님이 어느 순간 들어오셔가지고 다들 감독님께 막 감사를 드리고 하는데 이 타이밍에서 제가 감독님 계시지만 정말 꼼꼼하셔요. 그래서 저는 이 한마디로 돌발성 난청이 왔습니다. 제가 이게 북극 한파 있잖아요. 얼마 전에 그걸 맞으면서 막 땀 뿌리고 찍고 그걸 한 일주일간 계속 밤새서 막 해 뜨고 집에 가고 이랬더니 지금 귀 막으면 휘잉 계속 그래서 요즘 치료 중에 있습니다. 아까 보신 영상 그걸 제가 북극 한파를 맞고 있는 영상이었고요. 아까 좀 잘 안 들렸어요.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. 죄송합니다.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의 고충을 이 드라마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특히 그 백화점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, 감정 노동하는 거죠. 근데 그분들 앞에서 머리끄댕이도 잡히고 막 저는 첫날 촬영에 머리끄댕이 잡혀서 머리 뽑히고 밀가루 막 뒤집어 쓰고 막 그렇게 하고 또 막 밤새 막 달리기 하고 막 땀 뿌리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래서 네, 1월 1일 날 북극 한파 돌발성 난청을 일거라.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이 또르르 깔고 이것도 사실 어제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. 이렇게 머리 빡 박으면 이렇게 진짜 떨어지대요.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께 정말 예, 이번 드라마 하면서 감사드리고 참 고생한다고 위로해드리고 싶고 이번 드라마가 그분들한테 예, 참 위로와 희망과 웃음과 감동이 되는 그런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다.